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시장이 하수상하고 올라도 불어나고 내려오면 더 이상하고 내가 마음이 이런가? 뭔가 좀 치료를 받아야 되나? 혹은 운동을 좀 더 해볼까? 장이 문제인가? 내 마음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분이죠. 저분이라면 요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실까? 물어보고 싶은 분.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분은 몇몇 되지만 머릿속에 떠올리면 에이 저분은 대답 안 해줄 것 같아 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이분은 머릿속에 떠올리면 그래 어디 계신지 알면 좀 물어보고 싶다. 대답도 잘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소개가 길었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왜 이렇게 헬스케이지셨어요? 연말에 좀 몸이 안 좋았었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네. 그 작년에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저희가 빗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좀 2800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수. 아니 그걸 어떻게 매타석 맞춰요. 사실 오늘 오기 전에 네. 한 2주 전쯤에 전화 왔었는데 그때 아파가지고 하다가 몇 군데 유튜브를 나갔었는데 예.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 한 시장이 좋으니까 2, 3주 사이의 변화가 네. 예.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도 많이 있고 여하튼 저희들은 이익을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이 부담스럽죠.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는 편인데 예. 어디를 가나. 근데 오늘 제목으로 미래 변화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결론은 또 전체 제목은 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최근에 느끼는 부분은 아마 장기 투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다들 좀 불안불안하실 거예요. 예. 하루만 빠져도 불안하고. 예. 아니요. 마이크를 조금 앞쪽으로만 그냥 그 자료를 그러니까요. 좀 가리더라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요즘 매일 머리 아픈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니요. 하루 빠지면 그래 진짜 조종이 시작됐나? 하는다가 또 뭐 버텨주면 그러지만 기본적인 거는 예. 제가 요새 하워드 막스의 책을 좀 자주 읽는 편인데 좋아하는 책인데 예.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돼 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생각인데요. 가져왔는데 많은 분들 아시는 책일 거예요. 책 팔러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림 하나 첫 번째 보여드릴 텐데 네.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뭘 고민해야 될까 주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리스크를 좀 줄인 상태에서 수익을 내는 게 좋은 건데 예. 리스크가 좀 부담스럽다면 각자 리스크인 크기는 다르겠죠. 예. 만약 지금 혹시나 주식을 자기의 자산 중에 너무 과도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줄여야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네. 자기 자신에 비해서.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이따 말씀드린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 아무리 자기가 장기적으로 난 삼성전자에 뭐 앞으로 10년 뒤에 팔 거야 이런 마음을 아무리 먹고 있어도 네. 쉽지가 않은 거는 그 변동성과 중간의 어떤 변화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요지는 오늘 드릴 말 결론이에요. 그 얘기 드리려고 왔는데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들고 가자는 부분이고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날 이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빠졌으니까 예. 혹시나 만약 시장이 확 무너지면 내가 버틸 수 한도는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의 하락까지를 내가 견딜 수 있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 현금도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랬을 때 이번에 현금을 써야 되는가? 빠지면 사야 되는가? 이번에 사야 되는가? 제가 오늘 결론을 명쾌하게 드리고 싶은데 네. 저 자신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아마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함께 고민하자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동일하게 네. 여전히 제가 이제 고리스크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기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금융의 역사에서 주는 반복적인 교훈이에요. 고리스
고울 수익을 올리는 것을 그 고리스크로 네. 리스크를 많이 지고서 위험을 이익을 상당량 지속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한번 걸리면 힘드니까. 당한다. 그러니까 한 번만 걸려도 리스키한 투자는 오래 못한다. 그렇죠. 낮은 리스크로 어쩌면 좀 중간 정도 수익을 올리거나 그 예. 중간쯤 때는 리스크로 고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 그 리스크의 기준이 뭐냐? 뭐 연준의 뭐 발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부터 보시면 됩니다. 만약 뭐 요새 다들 똑같은 말하거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LG전자. 근데 각각이 갖고 있는 단가가 다를 것이고 네. 각각이 부담하고 있는 어떤 위험의 크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부터 스스로 보시면서 매일매일 만약 위험한 지분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등락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면 그건 굉장히 고리스크를 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사셨거나. 그렇죠. 내가 작년에 좀 싸게 사놓고서 올라왔네 하는 분들은 난 생업에 종사하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샀는데 매일매일 불안하시다면 이미 그 상황은 네.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네. 아마 오늘 윤지호 선생님 것 지난번 건 못 들었는데 못 봤는데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난 연말에 슬슬 좀 줄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강하게 얘기했던 거니까. 네. 그 부분 저희가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시장 항상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좀 다르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올라간 이유가 그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변수나 이런 요인을 조금 약하게 봤는데 이게 강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건 늦게라도 캐치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EPS는 사실 우리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높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죠.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코스피 순이익이 한 142조 예. 그때 지수 고점이 나왔고 2018년에 상당히 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았지만 한 130조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익이 좋아진다고 봐도 한 130조 이 정도라면 2017년에 고점이 한 2600대였으니까 지수가 한 2700에서 2800이 좀 부담스러워 보였던 예, 거죠. 그런데 예. 여기서 예.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낮았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뒤에 이제 그림들을 보여드릴 텐데 좀 디스카운트 되어 있던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 갭을 좀 메우는 국면이 있었고 결국은 좀 멀티플적인 요소죠. EPS는 그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예. 정말 다들 놀라는 거죠. 여의도 사람들은 소위 요즘 많이 욕먹고 있는 개관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개인들이 이 정도로 돈을 세게 들어올지 몰랐고 기존과 좀 다르게 주식을 사서 잘 안 파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뭐 이런 거죠. 논리는 압구정동 만약 현대아파트가 50억짜리가 치면 네. 50억짜리 아파트가 100억은 안 갈 텐데 네. 삼성전자 한 10만 원 사놓으면 20만 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계속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보유세를. 100억 간들 나한테서 네. 내 손에 쥐는 그쵸. 건 별로 없죠. 그런데 예. 이제 삼성전자는 매달 배당이라도 나오니까 뭐 이런 논리로 가는데 사실 그 논리는 적절치 않아요. 왜 안 적절해요? 왜냐하면 예. 역시 비유의 달인이신 또 우리 기자님께서인데 주식과 실물 자산과 기본 금융자산 성격이 좀 다른 거고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권이 돼서 성장을 사는 거고요. 예.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런 성장 가치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뭐 완전히 뭐 저를 비교할 수 없다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그 비유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돈값이 쌌다. 돈이 많이 그렇죠. 돈값이 쌌기 때문에 어떤 예금의 이자가 낮아진 거죠. 그렇죠. 구조적 금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냥 우리가 주가라는 게 EPS가 올라오는 게 있고 소위 멀티플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PER이라는 그렇죠? 게. 근데 예. PER 확장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PER 확장이 되는 건 다른 말은 수급이거든요. 수급의 힘이 매우 강했다.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수급이라는 게 힘이 강화되려면 이런 겁니다. 뭐 말을 바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현대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여기 와서도 꽤 뭐 좋은 종목으로 저희가 바이콜을 했던 대표적인 게 현대차, 기아차였습니다. 근데 예, 이제 예. 그때 저희가 봤던 거는 현대 기아차의 합산 점유율이 글로벌하게 9%를 넘어간다. 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상당히 그 셧다운된 상태 회복을 못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현대 기아차를 좋게 봤는데 예. 연초에 현대 기아차 올라온 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가 붙여지는 거죠. 요새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가 다 붙어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리서치에서도 많이 지금 고태봉 센터장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고. 예.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게 과연 언제 가시가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 몇 배를 줄 것이냐는 좀 다른 부분이나 보는 견해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제 입장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좀 약간 들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뒤에도 저희들도 자동차를 얘기할 거고 다 하겠지만 그냥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변동성이 왜 생기냐면 아 좋아, 그런 좋아 보이는 소위 멀티플 확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페이스가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럼 이거에서 충돌이 나기 때문에 밑바닥이 약하니까 자꾸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러한 기업들이 올라갈 때 사면 절대 안 되고 어중간히 빠졌을 때도 사면 안 되고 상당히 어? 이게 왜 이게 빠졌지? 하던 느낌 정도 왔을 때 사놓고 버티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으로 잡은 게 울퉁불퉁한 길, 불퉁한 길, 변동성 장세를 얘기하는데 그림 중에 맨 처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이제 세미나일 때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그려놓고 깜짝 놀랐던 그림 두 개예요. 왜냐하면 아니 별게 아니라 같이 봐요. 그냥 지존 한쪽 왼편 그림은 EPS고요. 코스피입니다. 네. 어차피 코스피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EPS는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최근은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확실히 EPS로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늘어나는 거 이상으로 주가가 오른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론이 어째 싸다 비싸다 물으면 비싼 겁니다. 예전 그 기준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EPS 곱하기 PER인데 PER에 영향을 준 게 뭘까 하면 오른편 그림은 그려놓고 제가 아래에 통해서 깜짝 놀란 그림이 이겁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순매수가 마이너스 43.5조였어요. 개인이. 개인들이. 작년 한 해에 63.8조가 순매수였고 더 놀라운 건 1월에만 17조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작년 한 해 63조였고 예. 올해는 여긴 표에는 없는데 17조가 올해 한 달 만에 들어왔다. 그쵸. 이런 추세로 계속 들어오면 200조 들어올 텐데. 그렇게 보면 장을 4천 5천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수급으로 멀티플 확장이 와도 네. 온갖 새로운 이론으로 포장을 해도 항상 이러한 국면에서 그 확장까지 가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EPS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했었다. 네. 물론 EPS는 뻔하니까 쿠팡 같은 건 적자 아니냐부터 테슬라 얘기하고 다 나오는 건 알지만 예. 내가 말한 건 모든 걸 합친 애그리게이트된 어떤 이익의 전체적인 질량과 그 예. 무게만큼 어느 정도 버텨줘야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센터장이 돼가지고 네. 오늘 이런 자리 나와서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계신데 저 사람은 무슨 저렇게 헷갈린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계속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변동성인 거죠.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요하기 전에 개인이 많이 산 건 알겠어요. 작년에 네. 63조 샀잖아요. 네. 그럼 기관과 외국인이 합쳐서 63조 팔았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았으면 쌤쌤인데 네. 개인이 사니까 올랐다. 네. 라고 하면 그럼 왜 그래요? 아, 그럼 이건 거래량이라는 건 사자 팔자 수량은 똑같죠. 항상 같죠. 같은데 개인이 산다고 위로 사는 거죠. 아, 가격을 누가 더 세게 사냐. 아, 그러니까 비싸게 적극적으로 산다. 부동산도 거래가 되라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누가 산 호가를 올려가면 사냐 내려가면 파냐의 싸움인 거죠. 근데 개인들은 올려가면 사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샀냐 적게 샀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 때 올려가면 올라가면서 올리면서도 잡아서 사느냐. 그렇죠. 아니면 가만히 있었는데 사지느냐. 그러니까 뭐 이거 헷갈릴 수가 거죠. 있겠네요. 네, 주민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네. 200만 주가 거래했다고 치면 사자가 150만 주고 팔자가 50만 주여서 오른 게 아니라 예. 사자 팔자 200만 주 200만 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는 사람이 더 비싸게 산 힘이 나오는 거죠. 매수 주체의 적극성이 결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면 기관들은 왜 소극적이냐면 환매 들어온 거 아침에 팔고 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연기금도 여러 가지 조정 때문에 파는 거니까 네. 외국인들은 당연히 한국이 EPS 같은 걸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은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과도하게 올랐다고 본다는 거죠.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우리가 1월 이후에 꽤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국물은 안 삽니다. 예. 많은 곳에서 여의도에서도 리서치하우스에서 외국인들이 살 것이다 유출을 하고 있지만 전혀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EPS랑 밸류를 비교해보면 이거 뭐지 하는 거죠. 거기서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깊어지지만 중요한 건 여하튼 변동성의 충돌이 알겠습니다. 있는데 예. 다음 페이지 그림을 좀 보시면 뭐 이거 그림 다루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심플하게 그러니까 놀라신 그림만 좀 중심으로 예, 알려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오른편에 아래 네. 보면 아까 말했던 이익이 좋아진다 치더라도 최도 수준의 범위밖에 아직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시장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가 나올 것 같아요. 2022년 걸 땡겨오자.
2022년에 이익은 좋아질 거니까. 올해 좀 한번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 네. 구간을 지나고 가면 내년 숫자가 들어오지 않냐. 내년 숫자가 좋아진 쪽은 약간 글로벌 경기가 확장기를 반영한 숫자들이거든요. 네, 네. 그럼 섹터도 좀 변동이 있을 거고 이머징 사이클도 좀 올 수 있고 뭐 이런 논리가 힘을 얻겠지만 저는 미래 기대값을 주가에 반영한다는 말을 이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건 역시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위기가 많이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뒤에 좀 잠깐 언급할 수 있으면 얼큼하겠지만 그래서 예, 예.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자. 중요한 건 지금 더 중요한 결정은 변동성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좀 고민할 시기가 아니냐 보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우리 시장의 어떤 강세론을 밑받침되고 있는 어쩌면 펀드멘탈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총한 상위 20개사가 전체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기업들 중에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글로벌 피어 대비 싼 것들이 있는 거죠. 그냥 종목으로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포스코, LG전자 이런 거예요. 네. 많이 회복은 했어요. 하지만 쌉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까지는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메워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에 그렇죠. 유사한 이익을 내는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였다면 주가가 더 높았을. 전 세계 PER 대비 왜 한국 기업이 굳이 디스카운트 되게 있냐. 이것만 메워줘도 된다. 또 장을 아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예. 무슨 디스카운트냐. 오히려 프리미엄을 줘야 줘도 모자란다. 모자라다. 근데 여기에는 제가 반박을 해드릴 수 있는 건 한국의 기업들의 가장 전체적인 이익을 보셨을 때 좀 고민스러운 거는 예. 여러 가지 시가총액을 중복 계산하는 느낌도 있고요. 더블 카운팅 있지 않습니까? 지주사 때문에. 여기는 이 종목에는 없잖아요.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볼륨에는 그렇겠죠. 포드를 짤 때는. 지주사 ETF 이런 거 상장돼 그렇죠. 있으면 괜히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커지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지주사 쪽을 노리는 사람들도 한국은 의외로 많고 그래서 뭐 중간중간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을 받는 상태가 과연 지금 해소되면 대략 계산해 보면 어느 증권사가 좀 많이들 계산했는데 한 3,500 네. 정도 나오니까 예. 사람들이 이런 대형 다른 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대형주의 흐름으로 가도 한 3,500은 올 수 있지 않겠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역시 지수는 밴드는 상단을 올려야겠는데 네. PER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PBR로 올리자니 좀 ROE가 무조건 PBR로 올리면 이렇게 해야 돼. ROE가 올라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삼성전자 빼면 1%예요 지금. 그러면 참 이것도 난감하고 기껏 하는 게 상대 가치 밸류를 해서 뭐 3,500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제시를 하죠. 1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알겠어요. 다음 그림은 제가 이제 리퀘스트를 받는 작업 중에서 좀 흥미로워서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한 거예요. 아마 기자님은 보시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오른편 위에 어떻게 조그맣게 넣어놨어요. 예. 그냥 주요 국가들의 ROE와 PBR에 OLS 추정한 겁니다. 그냥 추정 단순하게 해보니 네. 그냥 우리가 회귀선의 경로에 떨어진 만큼만 복귀돼도 3,500에서 600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나라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좀 밸류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네. 이익 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죠. 터가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비싼데 다른 나라 더 비싸졌으니까 우리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논리로 했을 때도 그 정도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경로 차원에서 좀 보면 좀 비슷했던 상황이 3조 호황인 IT 버블인데 이 그림은 이제 아주 단순화시킨 건데 공교롭게도 이 정도 시기가 오면 지수는 좀 주춤해지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가격 조정이 있거나. 예. 그러면 그 시기가 아마 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여하튼 여기서 치고 나가서 간다면 한 뭐 3,600, 700도 갈 수 있겠다. 길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길게가 뭐 10년 뒤 이런 얘기 하는 건 제가 10년 뒤에 네. 이 직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무책임한 전망이라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안 하시더라도 전망은 해주시고 가셔도 아유, 되잖아요. 저는 보통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새 주위에 저희 심지어 저희 와이프 친구들이 집에 와 있다가도 저한테 주식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확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봤을 때 지수가 조정이 오면 오늘 어느 정도 올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과거 경로로 본다면 3천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일 것 같아요. 아... 네, 3천이 버텨주면 괜찮은데 3천이 흔들리면 생각보다 조정 격해질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뭐 이런 말하면 되게들 싫어하는 거 아는데 고민은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오늘 센터장님에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줬던 그 그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말은 다른 분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주식 시장에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정도 올랐으면 파셔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예전 분들이라면 파셨을 분들인데 왜 파셨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삼성전자가 지금 퍼가 얼마인데 지금 이런 시가총이 이 정도니까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겠으나 요즘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좋으니까 샀으면 좋으면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왜 팔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런 생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쵸?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조심스러운데 또 말을 하다 보면 되게 속내를 드러내서 제가 문제인데 만약에 아파트를 비유하죠. 강남 아파트를 얘기한다. 근데 절대로 강남 아파트는 그 정도 가격 변동이 안 나와요. 네. 사람이 주식을 줄일 때는 살 때는 언제 사는 거냐면 이것도 또 갑자기 뭐 하워드 박스 찬미론자가 갑자기 돼버렸는데 그냥 얘기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수익률을 비교하는 경향 그리고 더 많이 바라는 욕망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발생하고 여기 적어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실수는 자주 널리 반복되어 일어난다. 하워드 박스가 어떤 큰 어떤 주기를 어떤 주식시장이 수혜출을 간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심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자님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경향이 왜 나오냐? 주식에 새로운 참가자들이 들어올 때 나오는 거죠. 누구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들어왔냐? 기회를 놓치는 데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돼서 장이 뭐 끝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시고 주식시장 장기적 구조적 변화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죠. 예. 특히 여성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투자에 큰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젊은 세대가 들어온 것보다 여성 투자 인구가 늘었다.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집을 과감하게 지르는 사람은 남자들이 아닙니다. 여성들이죠. 친구들 중에서 강남의 아파트 1층 사례를 보면 다 와이프가 부리해서 산 애들이에요. 되게 그런 집들은 남편이 열심히 주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은 불안해서 빨리 뺏어가지고 집이라도 사들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소위 확신, 많이 비유하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과 많이 비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 이분들은 새롭지 않냐. 근데 어느 누구도 제가 이제 항상 어떤 조정기 주시장은 항상 승자 소수인 게임인 이유는 조그만 조정기에 다들 못 버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주시장을 장기 투자가 돼서 좋게 보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좀 어떠면 저희 같으나 이런 방송을 많이 안 보셔야 되죠. 역설적으로.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미국의 지수 보여지면서 아,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수는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그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항상 거기서 빠지는 기업들이 있고 새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죠. 예. 결국은 평균의 오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뭔데 내가 직접 주주가 돼서 투자하는 쪽으로 갔을 때는 생각보다 장기 투자가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고수하는 가장 큰 원칙은 결국은 이익의 함수라는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돈을 벌어야 그 기업이 존속될 수 있고 존속될 수 있어야 그 기업이 결국은 나중에 성장기가 나오고 주가가 화랑기가 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겁니다. 안전장치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거 뭐 갑자기 말이 또 벌써 했는데 여하튼 뭐 주가 하락이라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피터 린치가 멋진 말로 했잖아요. 주가 하락은 미네소타의 겨울처럼 주기적으로 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검증의 시간이 제가 검증의 시간이 조만간에 올 것 같으니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예.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제발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무슨 시기가 좀 중요할까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지금 장을 좋게 보려면 딱 하나 봐야 돼요. 수출이에요. 수출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타이밍이더냐. 네. 왜 가파르게 올라가냐. 작년도에 기자님과도 우리가 얘기 나눌 때 가장 반복됐던 게 기저효과라는 걸 말씀드렸었고. 기저효과? 예. 그렇죠. 증가율은 당연히 5월까지 매우 좋아집니다. 그리고 5월이면 꺾입니다. 예. 왜? 단가가 둔화되는 시기가 오니까. 음흠. 그렇다면 그때 주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5월쯤 꺾인 거라는 거에 대해서 상고하자 얘기를 많은 사람이 많았고 저희 역시도 상반기가 났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뭔가 주가가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좀 반영한 느낌이 있으니 그 시기는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수출하면 뭐죠? 환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달러가 약할 때 리스크 선호도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되겠죠. 예, 예. 또 하나 추가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라도 내수 쪽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주면 좋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되면 저희 최진영 의원 분류에서 들어보시면 네네, 예, 흥미로운 예.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그 중국이 이렇게 내수 쪽을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R&D 투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뭐 여하튼 중국의 정책 스탠스도 그 정도로 강하게 생각보다 안 가고 미국과 좀 각을 지고 있는 상태로 가고 예, 있는 것 같다는 예.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건 워낙 달러가 좀 강세가 주춤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재정을 엄청 푸니까 달러가 엄청 약세일 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은 어떤 GDP 차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상당히 경기가 좋아집니다. 올해. 작년에 중국이 좋았듯이. 예. 그럼 미국과 글로벌 G20화의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한 10%대가 넘어갈 거고 중국은 저 글로벌 G20이나 8%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만큼만 봐도 달러가 아주 약세를 할 거. 이게 오히려 중요한 이슈예요.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달러가 강하게 약세, 약세가 심해져서 예. 이머징 사이클이 와서 외국인들 주식을 바톤 개인에 의해서 외국인이 사줄 것이다. 네.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달러가 그만큼 약해질까? 약해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오히려 화두는 그쪽에들 많이 가 있죠 지금. 미국 경기가 저렇게 그렇죠. 차이나게 좋은데.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재밌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다음 그림인데 우리가 이제 커머더티 쪽이 리스크온의 대표적인 걸로 보죠.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부터 해서 굉장히 투기적 포지션을 많이 쌓거든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뭔가 주춤에 옆으로 가고 있어요. 뭔가 주춤. 예. 그랬을 때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 많이 보죠.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상품 통화니까. 근데 아래 그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달러는 제가 보면 바닥권에 좀 와 있는 것 같고 인덱스로 보면 달러 인덱스는 그렇죠. 많이 내려와 있고 맨 위에 예. 그림이고요. 아래 예. 그림의 세 가지는 LME 구리가 엄청나게 슈팅이 나왔죠. 꼭 우리나라 주가 오르듯이. 예. 그리고 아래 보면 그의 상황에서 캐나디안 달러와 호주 달러가 좀 같이 좀 움직 올라왔네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아까 우리나라 EPS와 우리 코스피 주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올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투자의 대안으로서도 굉장히 상품 가격이 올 수가 있고 왜냐하면 돈이 풀려 있고 인플레 기대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환시장을 볼 때도 너무 단순하게 요즘 수학 공식처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달러는 약세로 갈 거고 그러면 이머징 리스크온이 나와서 주가는 아주 아름답게 소위 경기 확장기에 반영하는 그러한 섹터들이 올라갈 것이다. 순연될 것이다. 근데 저는 아직 그걸 속단하기는 힘들다. 결정을 내릴 시기는 아니라 봅니다. 여러 가지 시장은 그것에 부닥치고 있는 시기 같아요. 굳이 이럴 때부터 리스크를 테이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질문 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안 해주시네. 아니요. 아니요. 이게 그냥 그거는 이 비율을 그렇게 해주셔서 네. 원래 호주 달러가 올라가는 폭과 네. 호주에서 생산되는 구리의 가격 구리가 올라가는 게 원래 호주 달러도 같이 구리 가격만큼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군요. 이건 상품 이건 보통 예. 호주 달러 캐나디안 달러를 그냥 상품 환율이라고 그래요. 그냥 구리나 구리를 네. 사든가 아니면 호주 달러 사든가 비슷하게 먹는다. 저희 같은 사람은 그걸 뭘 보는 거냐면 이 폭이 좀 더 과하니까 네. 사실 이 부분 보면서도 약간 슈팅이 나왔다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네요. 네, 저는 예전에는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그쵸. 구리가 이 정도 왔으면 슈팅이 다 나왔구나. 그러면 시장이 이걸 반영하지 않고 그 이상을 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거고 이거를 네. 우리가 뒤따라가며 해석하다 보니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게 어차피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 국면에 돈을 확 풀어버리니까 사실 이게 실물 경기까지는 안 갔지만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격한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자산에 예. 부동산, 비트코인 모든 자산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결론을 기자님이나 저나 우리 과거에 무슨 금융위기 때를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지만 이 사실은 경기 상황도 매우 다른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도. 왜 뭐가 파괴된 것도 없고 예. 둘이 양극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은 예. 결국 이 시점에서 좀 주식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가 예. 그러면 너네들은 저번에부터 방어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방어적이냐 물어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는 어떤 기본적인 주가는 이익의 함수와 여러 가지 유동성에 관련된 여러 지표들도 저희가 생각했던 경도대로 가고 있는데 주가는 좀 더 수치게 나온 거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가 올랐고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었고. 근데 다음 그림을 보면 두 번째 아까 이제 저희가 무역이나 이런 걸 얘기 드렸는데 결론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올해는 장기 금리가 움직인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장기 시장 금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금리가 움직이는데 금리라는 건 크게 좋은 거죠.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차 확대됐어. 요즘 내가 놀란 게 너무 수학 공식처럼 시장을 대하시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좋아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100만 원보다 미래에 100만 원이 좋은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를 할 것이고 소비자는 소비를 할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보통 좋은 금리 인상이라고 그래. 금리 상승이라고 그래. 인플레 기대가 반영되는. 근데 최근에는 글로벌하게 다 재정을 크게 좀 코로나라는 아주 이질적 사건은 다만 재정을 굉장히 확대하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결국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은행이 국채를 이제 좀 사줘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장기 금리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다시 질문이 돌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의 100만 원보다 미래에 100만 원이 더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국채 발행이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온 거죠.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좋아지는 건 무관하게. 나쁜 금리 인상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글로벌하게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게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금리가 올라봤자 인플레 뭐 명목 금리는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명목 시장 금리가 움직여도 오히려 인플레 기대가 올라오면 실제 금리 마이너스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클라리다가 했던 얘기니까. 연준 부의장이 했던 얘기인데. 그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즉 물가가 많이 오를 때는 결국 금리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물가 대비 금리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지 금리 숫자 자체만 놓고 봐서는 아무 판단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명목 장기 금리가 움직인 거고요. 다음 아래 그림은 좀 뭐 이거는 어차피 자료실에 올린 데니까 기억해 보이시면 좋을 텐데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빠진 게 아니에요. 항상 주가라는 거는 어디 그 전에 굉장히 옆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13년서 테이퍼 텐트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여하튼 정책 금리에 앞서서 지금 중요한 건 연준이 정책 금리 외에도 많은 정책 수단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시 경제학 책을 거시 금융 경제학 책을 보면 옛날에는 중앙은행 정책에 금리 인상 뭐 할인율 이런 거 있었는데 뜬금없이 양쪽 하나부터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다양하게 있죠. 연준은 시장에 이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죠. 아, 장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연준이 채권 사줄 거야. 근데 그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채권을 많이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용인할 확률도 매우 높죠. 왜?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인플레가 나오면 그냥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항상 얘기하는데 연휴에 저 그때 머리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레니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레니. 그 사람 되게 똑똑하신 분이었더라고. 금융을 많이 이해하셨던 분이더라고. 근데 자본주의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뭘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자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가 되면 이자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낮은 신용 더 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보다 훨씬 스프레드가 붙겠죠. 네, 돈 못 빌린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좀비 기업 여러 가지 기업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만약 인플레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얘기를 하지만 용납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이 시점에서. 근데 수단은 별로 없어요. 왜? 재정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실질 금리를 보면 재미있는 그림이야. 전에 한번 같이 봤던 그림이야, 기자님이랑.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제가 한번 작년 우리가 2020년에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었기 때문에 유가가 기저 효과로 3, 4월 달에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작년 3, 4월에 비하면 올해 3, 4월 유가는 엄청 기저 효과 그냥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과 우리 미국 그 유가를 그려 놓은 그림에 위에 그림 보시면 거의 궤적이 비슷하죠. 거의 동일한 프락시로 봅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가 강화되겠죠. 올라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드린 거에는 13페이지 그림인데 그렇게 보면
오래 뒤로 가면 용인되면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부담으로 작용되는 거죠. 지금은 클라리다 말대로 야, 뭐 명목금리 시장금리를 놔둬도 인플레가 올라 기대가 올라오면 마이너스 금리야 하겠지만 네. 예. 이게 좀 지나면 아, 연말 되면 그 인플레는 아니, 뭐 그리 없어지고 2분기만 지나면 변해버려요. 인플레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전에 조치를 취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제 결론은 우리 근데 여기서 문제는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가 않아. 왜?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 심해져 있으니까.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미국 증시가 그나마 버텨줬던 이유는 연준이 세금 인상 이슈를 좀 뒤로 미루겠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세금을 걷어 놔둘 거야. 논의는 한참 뒤에 논의될 거야. 그리고 바이든은 다를 거야. 그리고 뭐 샌더스 얘기도 하고 막 여러 얘기하지만 여기서 네. 이제 얘기하자면 서로 이제 뭐 흥미로운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아래 그림은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클라이언트에도 사실 텍스 이슈는 바이든 역시 오바마 클린턴과 크게 다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항상 좀 경제가 어려울 때 제가 민주당에 때 한국 민주당을 자꾸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또 이거 갖고서 막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요즘 말도 비교합니다. 근데 하여튼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 보면 항상 어려울 때 집권을 하고 재정치를 많이 쓰는데 놀랍게도 쌍둥이 젖달 다 줄여왔어요. 그렇다면서요? 항상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뭐 하나는 덤핑에 대한 관세를 때리는 거. 덤핑 관세. 그래서 관세 벌어서 채워요? 그렇죠. 그게 뭐 우리가 클린턴 때가 슈퍼 301조라고 대만이랑 한국이랑 무진장 때렸을 때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법인세 이런 것들 소득세를 다 올렸거든요. 예. 매우 빠르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IT를 매우 좋게 보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 품목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상당히 그런 거에도 많이 태클을 거는 확률이 높고 중국에 대해서도 오히려 민주당 정부는 트럼프처럼 그냥 막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압박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 인상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네.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2019년에 2년간 유예한 게 바로 부채 상한 한도 이슈였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7월이에요. 7월이면 다시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됩니다. 당연히 예. 올리겠죠. 음흠.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2019년 8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얼마였냐면 21.99조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부채가 27.68조 달러예요. 네. 재정지출 아직 안 썼는데. 그러면 올리는데 어느 정도 올리냐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상원도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예. 민주당이 하면 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상원이 50석이고 부통령이 민주당이지만 이러한 소위 예산안이 부채 한도 정책 통과에 의해서는 6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이전에 여러 가지 2년 만에 드디어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들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슈 때 뭐가 나올까요? 그 세금부터 원래 공화당이 세금을 많이 안 올리고 낮은 걸 유지하지만 여러 가지 세금 관련해서 일단 논의가 시작될 걸 봐요. 그래서 저는 4, 5, 6이 좀 불안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좌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한번 출력인데 그때 기회인데 다 평이하게 얘기하는데 걱정은 뭐냐면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반영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면 항상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다가 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 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음 그림 여전히 바벨 전략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주린이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 네. 앞에 부분은 사실 매크로 이슈들은 새롭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뭐 사면 오르니 뭐 이런 게 관심이 줄어올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나름 2020년에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좀 일찍 콜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저희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여백은 있지만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17페이지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스가 디스카운트 비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뭐에 대한 디스카운트
비한 뭐에 비한 디스카운트 결국 글로 아까 피어 대비한 아, 이게 훨씬 컸어요. 빠르게 줄어들기 있고 줄어들자마자 모비스 같은 것도 더 벌어져 있긴 자동차가 좀 더 벌어져 있는데 예. 이런 것들도 좀 좁혀지면서 여러 가지 좀 그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장기적으로 굉장히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예. 이 부분이 만약에 디스카운트는 이거는 할인이 축소되는 건 뭐냐면 본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유지될 때 가능한 건데 예. 만약에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다른 말로 할인율에 관한 거고 금리 부분이 좀 영향을 주면 이거 역시도 자유롭진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드나마 다행인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다시피 2021년에 좋아지는 섹터를 딱 해보면 업종별로 딱 눈에 띄는 게 반도체 자동차가 딱 눈에 들어오고 저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기계 조선 이런 거는 기저 때문에 올라온 게 크고 음식료도 좋아져도 전체 증가를 비하면 낮아요. 네. 항상 보실 때는 전체로 기여도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반도체 자동차 화 주로 이제 그 2차 전지 이런 것 때문이지 이런 것들의 증가할 기여도가 높은 건 아는데 그다음에 문제는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러한 기업들이 미리 이제 다 현명해져서 상당히 반영이 왔다는 거죠. 아마 주린이건 기관 투자건 들고 가는 종목들은 동일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주린이가 원래 유명 그냥 유명한 종목 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도 다 뭐 판매가 들어온 줄이긴 줄이지만 그래도 들고 가고 있는데 결국 이 여기서 어느 정도 위를 여냐를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얼마나 더 오를 여력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전에 한번 저희 최영상 연구원이 여기 출연했을 때 동일하게 예. 보여줬을 텐데 저희 하우스에서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보통 PBR, 그 PR로는 삼성전자를 볼 수가 없어요. PBR로도 많이 봤는데 PBR로 어느 정도 열 수 있을까? 왜 과거의 레벨을 다 벗어났으니까. 그럼 예. 비슷한 사례를 뽑아서 그 정도 좀 적용되는 거. 특히 파운드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TSMC가 과거 18년, 19년에 형성됐던 레벨을 뛰어넘으니까 PBR로 한 50%가 늘어나더라고요. 예, 예.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공교롭게도 한 2.25배까지 가능하니까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익이 늘면 더 올라오겠죠. 10만 원 정도라면 네. 어쩌면 저번에 삼성전자 9만 얼마, 6천 원 얼마 정도에서 한번 약간 스탑 데드를 좀 쉬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냐에 아마 관건이 좀 숫자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참. 이 말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동안에는 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에 비례해서 움직였는데 네. 요즘 주가는 과거의 그 자산 가치 대비 이거 계산하면 주가가 너무 높다. 네. 그런데 TSMC 보니까 TSMC도 과거 자산 대비 주가가 비슷하다가 맞습니다. 요즘엔 그게 한 50% 정도 올라서 주가가 형성돼 있으니 네. 그 주가가 옳다고 가정을 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그럼 거의 그 정도 5번은 허용한다고 하면 그게 10만 원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아까 비슷한 논리가 아까 거예요. 그 저희가 피어그룹. 피어그룹 해가지고 또 아니면 ROE, PBR 그냥 저기 회기 추정해가지고 그 회기선에 복귀하는 거. 아니 할 수 있는 게. 근데 피어라는 게 TSMC도 그러면 네. 그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야 우리가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좀 더 빨리 올라온 감이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도 다 따라왔으니 우리는 더 갈 수 있다. 상대 가치라는 게 그게 바로 서클에 빠지는 거거든요. 상대 가치. 예. 그러니까 아주 기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주식은 그냥 EPS를 보는 게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은 네. 어쩌면 글로벌이 굉장히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이만큼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예. 조그만 긍정 요인에도 굉장히 강한 그렇죠.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비교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자가 10만 원을 안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어떻게 본다면 뭐 10만 원과 좀 멀어졌을 때 사는 게 좀 방법이겠죠. 좀이라도 더 멀어졌을 때. 예. 전자가 좀 그런 범위가 있고요. 예. 자동차는 어쩌면 지금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곳일 거예요. 잠깐만요. 자동차 듣기 전에 예. 우리 전하는 이야기 잠깐만 듣고 센터장님도 한 30초만 쉬시고 자동차 이야기는 중요할 것 같아서 호흡 한번 가다듬고 가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프로입니다. 회사에 잘했어 그래 자네 말이 항상 늘 맞아 이렇게
북돋아주는 상사 있으시죠? 어떠신가요? 회사 생활은 그런 분 있으면 편하고 참 좋은데 팀 전체 분위기가 좀 흐려질까 걱정도 되시죠? 그런데 이런 공감형 리더가 매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은 어떻게 기업의 매출이 되는가라는 책인데요. 흔히들 사람 좋은 리더는 허술하고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있죠. 이 책은 그런 리더를 가진 기업이 경쟁력도 오히려 있다는 건데 진짜 정말 그럴까요? 공감은 어떻게 기업의 매출이 되는가? 궁금해서 저도 한번 꼭 읽어봐야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에서 확인해주세요. 투자는 어렵습니다. 멀리서 볼 땐 로맨틱, 가까이서 보면 추리극, 금융위기 땐 스릴러였다가 결국 본전되었다고 기뻐하는 코미디가 됩니다. 당신의 투자는 늘 엔딩을 알 수 없는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불릴레오를 알기 전까지 말이죠. 불릴레오는 시나리오대로 설계하고 준비하며 대응합니다. 각본 있는 투자, 시나리오로 완성하다. 불릴레오. 가입 전 투자 설명서, 글로벌 투자 백서 필독,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예전에는 윤지호 센터장님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얼굴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 염블리 계신 분 계신 그 회사 염블리 보유국 뭐 제가 이번에도 그 염블리 책에 추천사를 제가 뒤에 썼는데 네. 제가 베스트셀러 1위에 그 추천사를 쓸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저 책이 앞에 있는데 예. 그만큼 예. 지금 어쩌면 저도 이제 이리온이라는 채널 오랫동안 해왔는데 분리했어요. 네. 이리온 예. 리서치가 있고 이리온 브로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브로커분들이 네. 리서치 영역은 아마 들으시면서 이르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어떤 책을 같이 쓰게 된 책이 있어서 거기도 썼는데 네.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별로 좀 짜증나는 소리일 수 있지만 결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봐야 되는 거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여기 또 이제 제가 말을 항상 보면 전 좀 속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맞습니다. 예. 그게 맞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분명한 건 저도 잘 그래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있고요. 쟤네들 또 나와서 뭐 조정 얘기 하나 하겠지만 제가 말한 변동성을 서둘러 표현했지만 지금 안절부절한 사람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못 떨어지니까 치고 나가지를 잘 못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살 만한 힘이 없다. 알았잖아요. 용기가. 이제 이 논리에 PR 확장 얘기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부터 별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굉장히 격해질 거고. 근데 이제 그래도 자동차 매우 좋아 보입니다. 저는 저희가 작년부터 제일 자주했던 예. 게 예. 뭐 3%에도 보시고 자동차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과 이런 소위 수혜 개념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바이든 정부 오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많이 갖춰놓은 상태예요. 현대 기아차가? 기아차가 애플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온 것도 미국 공장. 조지아 공장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브랜드는 미국 공장들이 없어요. 있지만 예. 이렇게 좀 신상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더 투자하고 또 중요한 게 자동차 공장을 제가 지도 이 그림을 보시면 예. 미국의 85번 국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바로 조지아 공장과 현대차 공장의 주는 다르잖아요. 엘바마 예, 예, 조지아주 예. 도로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한 240km 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 서플라이 체인이 다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쪽도 역시 미국의 공장을 짓겠죠. 거기 어떤 기업이 같이 가냐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예, 예. 근데 자동차는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은 현대차, 기아차가 있고 모비스도 좋지만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잘 연구를 해보시면 네. 공장에 다시 설을 해놓고 또 새롭게 밸류 확장이 나오는 기업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컴플 때문에 종목 같은 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많이들 고민들 하셔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산 설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은 EPS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많이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안 팔려서 못 만들었는데 자칫 최근에 확 한번 떴던 거는 애플향 모멘트 이런 거 이거는 뭐 당장 저희 같은 사람들 보았을 때는 예. 그래 5년 10년 뒤는 확실한데 지금 시점에서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제가 그런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래도 이쪽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뭐 안 빠질 수도 있고 뭐 주주들이 최근에 아까 기자님 말한 대로 예. 나는 뭐 5년 10년 이거 들고 갈 거 하는 사람들은 별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예. 이제 예.
좀 내가 이제 다시 살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잃은 거에 숫자든 좋아지겠지만 네. 또 반면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올해를 놓고 보면 작년에 현대 기아차가 확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움직임이 적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절고 그렇죠? 있었죠. 예. 점유율이 9%를 넘게 왔었는데 지금은 또 달라요. 가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변동성이 나올 때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있어요. 세 번째는 또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건설 쪽인데 그 21페이지 그림 보면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 정권의 후반기 가면 정책이 좀 바뀝니다. 근데 뭐 흐지부지 되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이에요. 5월이 네. 아니라 예, 예.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정부 정책 중에서 당연히 선거 이겨야 되니까 기존에 좀 여론이 안 좋았던 정책을 좀 바꾸겠죠. 예. 그럼 부동산 정책밖에 없지 않나요? 그랬을 때 이쪽에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공급 확대 정책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있고 예. 또 여기서 내수 쪽에서 볼 만한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기대윤을 찾는 걸 찾다 보면 이미 좀 움직였지만 아직까지도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인다. 아파트 많이 지을 것이다? 그 얘기죠?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땅에 대한 가치도 좀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좀 물량도 늘리고 뭐 역세권 개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 짓는 거겠죠. 임대주택 같은 것도 아마 아이디어를 말 질문하시니까 드리면 예. 임대주택 같은 것도 매우 늘어나게 되면 임대주택에 특화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영 뭐꼭 사랑으로 뭐 그 종목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예. 여러 산업 체인상 그런 것들도 예, 한번 예. 체크해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IT와 자동차는 좋은 건 아는데 좀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밸류체인에 관련된 것들은 자동차 쪽이 더 굳건한 거죠. 지금은 이미 많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는 그러니까 공장을 이미 잘 지어놔서 그렇죠. 어떤 이유든지 왜냐하면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네. 동일하게 지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 데리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만들고 싶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바이든 미국의 인건비가 높으니까 공장을 못 칠 거다. 그런데 예. 그래도 들어와서 지어야지 몇을 팔게 해주겠다면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갈 기업들이 또 같이 들어갈 기업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됐던 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자동차 쪽에 있으니 그쪽을 좀 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국도변에 있는 회사들만 다 정하신 다음에 다트 들어가셔가지고 그 업데이트 실적마다 하셔도 현대기아차는 뭐 같이 올라 같이 간 부품 업체들이겠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부품 업체들도 지금 적용되는 게 있고, 예. 근데 뭐 그런 게 귀찮으시니까 그냥 예. 주식 투자를 좀 길게 보시고 요즘 유행대로 하시는 분을 원하신다면 뭐 네. 현대기아차도 좋죠. 근데 그 말씀은 미국에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거다 판매가 그 말입니까? 그렇죠. 대전제는? 아, 걔도는 얘네가 생산 능력을 늘려갈 것이고 잘 첨단된 시설이 있다 보니 잘 적응해 갈 거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플과 기아차 이슈가 없었으면 네. 우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갔겠죠. 네, 좀 한번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 너무 먼 미래를 땡겨왔잖아요. 지금 네, 결정 난 게 아닌데. 주가로서는 그런 뭐 오버한 부분은 어떤 있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오히려 줄여놨다가 다음 기회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봐도 되니까 물려도 큰 문제가 없는 곳들이죠. 이쪽은 가장 안 좋은 게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소위 규제가 강화되는 기조에 있는 곳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고생하는 게 요즘 저가주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안 좋아진 섹터가 있어요. 손보주 같은 것들. 안 보셔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게 왜 빠지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는데. 돌아다니니까 사고 내겠죠 이제 자동차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규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주나 네. 보험주나 은행주들도 은행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좀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좋은 금리 상승이라면 아마 은행주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예. 그렇지 않다고 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했던 간에 이 공유제 같은 거에 어떤 타겟트 그리고 다들 금융회사들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가 강화되는 쪽은 늘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렸냐면 은행주가 싸니까 들고서 가만히 계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배당 시즌만 지나고 나면 은행주는 힘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수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기도 지금 무너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강화된 개인들의 어떤 투심이 받쳐주겠죠. 근데 올라가려면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펀더멘탈한 한계에 분명히 직면해 있습니다.
그게 돌파되려면 엄청나게 달러가 약세로 가서 이머징 쪽 다금이 들어와서 우리 주식을 사주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주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 이익들이 너무 먼 미래가 아닌 그래도 우리가 추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익 개선이 보이거나 네. 이 둘 다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다면 위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충돌하는 과정이 저는 앞으로 한 2, 3개월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시장 자체가 연간으로 이렇게 아주 화려한 장은 아닐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알겠습니다. 작년처럼 같은 장을 기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목표 수익률을 좀 낮게 갖고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좀 리스크를 지는 자세를 가야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돌발적인 흐름이 나와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런 방송 나와서 꼭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기관들이 싸게 살려고 그런 말 한다 정말 이거는 정말 유치한 얘기거든요. 그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던 사람들의 이런 시각들도 있다는 것 정도로 그리고 기관이 그렇게 힘도 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음모론적으로 알겠어요. 자꾸 저걸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를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소위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야 이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라서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만 아마 윤지호 센터장님 오늘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절반은 있었던 생각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뭐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지도 않겠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를 건데 그렇죠. 왜 이 방송 듣고 계실 겁니까? 뭔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불안함이 절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바뀐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절반.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을 같이 하는 거고 오늘 센터장님도 그래서 같이 고민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결국 주시는 걸 텐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충분히 뭐 이성적이기도 하고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한 2, 3년 후에 돌이켜보면 그때 야 그래 그때 센터장님 나오고 입 말씀 하시고 하고 나서 바로 주가도 조정받고 그래 그랬지 할 수도 있지만 네. 2, 3년 후에 돌이켜보면 야 그때도 그냥 샀었어야 되는 시절이네. 그걸 제일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그런 때가 온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계속 갔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년 후에 미래를 갔다고 치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때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3년 후에 센터장하고 저녁 먹으면 그때 2021년 1월 이 무렵에 사실 우리 그때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지만 야 결국 그런 거였었네 이것 때문에 올랐네라고 하는 뭔가가 네, 여기서 이장님 그게 뭘까요?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은 경기가 회복기잖아요. 예. 확장기에 들어가면 주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순서도 그러니까 흔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 주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 국면으로 바로 갈 건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회복기인데. 회복기인데 확장기로 바로 내년에 넘어간다면 아마 올해고 내년에 4,5차천 이렇게 하겠죠. 예.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면 지금부터. 그렇죠. 예. 근데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는 거를 땡겨 와서 쓰자고 하는 사람, 아까 2022년 실적까지 땡기자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네. 어차피 2022년 가면 글로벌 경기 확장기에 들어갈 거니 지금 열심히 경기 관련된 조치도 사놓고 기다리자 이 얘기하는 거고요. 2020에 대한 2022년에 경기가 아주 좋아질 거라는 확신에 대해서는 다들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2022년 추정치 있잖아요. 그 추정치가 오를 것이다. 옳다. 그런 사람은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는 거죠. 이미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2022년에 그만큼 좋아진다면 지금 아마 이런 종목 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롯데케미칼 뭐 이런 거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죠. 이게 좀 길어질 건데 2022년이라면 바로 내년인데요. 예. 내년에 그렇게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죠? 즉 우리는 2018년, 19년에도 경기 안 좋아, 전 세계가 불경기라서 다들 금리 봐, 저 바닥을 기고 있네.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를 한 방 맞고 일어났을 뿐인데 예. 왜 갑자기 2021년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저는. 확 좋아집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아, 틀릴 수도 있다? 저는 그거를 지금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어느 정도 금리가 네. 어쩌면 예. 그 유동성이 좀 약간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경기가 좀 살아나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작년에 저 기자님 저한테 말씀한 게 맨날 왜 센터님 와서 기대가 갖고 얘기하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 어떤 분 그래요. 예. 아, 나 그래. 내년 바라보고 여행주 사놓을까? 아, 그래. 여행 한번 갈 수 있지 않겠어? 백신 맞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전에 여행과 달라질 거라는 거죠. 여행 병비도 비싸질 거고, 여행 회사도 옛날만큼 회복되는 것도 더 더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급,
급격하게 회복시켰던 소위 유동성 보강 정책이 과연 약간 너무나 격했기 때문에 그게 조그만 변화가 생겼을 때 시장이 그걸 잘 견뎌낼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저는 여행을 가겠죠 다시. 네. 그런데 2019년보다 굳이 더 갈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2022년 실적이면 그렇게 200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숫자를 저는 잘 못 믿겠다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여기서 아 나는 내일 2, 3년 뒤에 아, 그런 걸 보지 않고 한국의 미래를 믿고 계시고 네. 한국 기업이 미래에 그리고 중심 기업으로 바로 자리 잡을 거로 믿는 분들은 그냥 주주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몇 년 뒤가 될지 뭐죠? 언젠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점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맞아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시면 저는 직업이 그 올해 분기별로 별로 계속해서 저희 고객들 얘기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관건이 되는 건 2022년에 대한 고민이에요. 2020년이 그 정도로 실물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것이고 뭐뭐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유동성이 확장할 수 있는 구간으로만 보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근데 유동성 확장이 좀 언제 멈출까. 금리가 좀 움직이면 시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나올 예. 수도 있지 않겠나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던지고 네. 정리하죠. 혹시 이제 2, 3년 후에 올해를 보라봤을 때 야, 2% 이래서 주가가 올랐었구나. 내가 그랬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대화가 혹시 이건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PER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이 한 10배 정도에 거래되다가 이익이 15배나 20배에 거래되는 게 어떤 시각에서 보면 오버일 수 있고 주가가 너무 과잉일 수도 있지만 이익의 안정성, 즉 이익이 플럭추에이션 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어느 시점부터 실적이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네. 그런 쪽으로 기업의 체질이 바뀌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멀티플을 더 줄 수도 있는 건데 혹시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예를 들면 더 좋은 브랜드가 더 좋아졌다든가 아니면 경쟁사들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더 탄탄해졌다든가 인더스트리의 그 비즈니스 환경이 그런 것들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주요한 기업들 1등 기업, 2등 기업들은 이익의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됐지는 않았을까요? 보통 이익의 안정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멀티플 릴레이팅 얘기를 한번 하죠. 네네.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 데이터를 갖고서 이익이 레벨업 됐던 게 2004년에서 7년이 있었고요. 예, 예. 2009년에서 10년, 11년 초까지 이어졌던 그때 이익 확장기가 있었고요. 17년과 18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2004년에서 7년은 주로 현대중공업 뭐 동양제철화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예. 2009년에서 12년까지 보면 화정자에서 주인공 화학과 정유였어요. 그 정도 위치를 못 옵니다. 네. 그럼 2017년, 18년이 독특한데 17년에는 반도체가 올라왔고 18년에 미국중 무역 분쟁이 터졌지만 예. 결국 이익이 18년에 생각보다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게. 제 주변에서. 같은 얘기가.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많아졌으니까. 네. 심지어 친구 아들이 들어와 자다가도 네. 아버님 주식 관련 소적을 저희 형님이 꼭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연불리책을 소개해줬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예. 예. 젊었을 때부터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근데 주식은 뭐 누가 뭐래도 저는 원칙은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과 좋은 주가의 교집합이다. 아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반복했던 예, 말입니다. 예, 예. 좋은 주식은 좋은 기업만 갖고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좋은 주가에 사야 됩니다. 좋은 주가의 기준은 뭐냐? 다 필요 없고 이익입니다. 이익이 레벨로 보고 예. 아니면 매출 성장이 가감하게 나오거나 많은 분들이 이면 테슬라 얘기를 해요. 예. 쿠팡 얘기라고. 예. 그 기업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성장 산업에서 그 시장을 미래 걸 다 먹어오는 네. 그런 기업들을 몇몇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수적 투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내가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로서 주주로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네. 제가 뭐 내린 결론은 그거였고 지금도 그런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아쉬운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처럼 네. 이익이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익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멀티 확장만 나오면
멀티플 축소금은 항상 뒤따랐던 거죠. 있겠죠. 혹시라도 이 주가를 그쵸. 버틸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런 거예요. 요즘 어딜 가도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삼성전자 주주 맞는 전략이에요. 네. 또 언제 삼성전자 주주가 더 되는 게 더 좋았을까요? 싸게 샀어야죠. 그렇죠.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시장에서 뭐 반복된다 표현을 쓰면 이제 굉장히 좀 거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좀 공격적으로 접근할 때 많은 대중이 아무리 스마트 게임에 게임이가 들어왔다 하지만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주가가 상당히 조정에 들어갔을 때 샀던 사람이 스마트했다. 그거는 금융의 역사가 줬던 교훈이라 본다면 네. 설령 제가 단기적인 어떤 그런 진폭은 놓치더라도 그 원칙을 깰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익의 안정성을 질문 드리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봐야 안정되어 있는지 그쵸. 알죠. 사실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4년에서 7년까지 애널리스트 자료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예. 이익 안정성에 기반한 PR 재평가 장세였습니다. 그쵸, 그쵸. 저만 생각했을 리가 없죠.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엊그제 오더니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믿냐는 거죠 제 말은. 근데 하루만 봐서 분명히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의 네. 가능성이 생겼고요. 그걸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들 없으셔도 좋겠고. 알겠습니다. 근데 좀 더 진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있던 왼쪽과 오른쪽을 넘나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봤는데 글쎄요 의견이 동의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죠. 분명히 도움은 꽤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윤지호 센터장님 그동안 몸도 좀 편치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또 네. 괜히 말해놓고 여기 나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예. 전화 자꾸 오셔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연불리 부장님한테 잘해주세요. 네? 연불리 부장님 잘해주세요. 회사에서 되게 요즘 최고로 우리가 아니요.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아니요 그분 진짜 잘해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저랑 오래됐고 예, 이리온이 할 때부터 하면 예. 5년 전부터 이리온이랑 같이 했었으니까 예.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녁 좀 늦었죠? 얼른 가서 저녁 드시고요. 저희는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예.